하거든요. 아마 일반 사람들 아무리 개를 많이 키워도 이해를 못 할까요? 저희는 개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 많이 훈련시켜봤고 살아서부터 죽을 때까지 개를 엄청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개가 차에 치였다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머리에 제가 부임한 개가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엑소를 맞고 도망갔는데 현장에 연락받고 가서 개 묶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CCTV 동네 CCTV 다 뒤져서 그 사람 잡았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뭐 암에 걸렸다 어디 상황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개판을 바꾸려면 소비자가 깨워야 하면 개판이 바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제가 30억, 40억을 써도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문화는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우리나라. 그냥 누가 유명해지면 따라가기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안 합니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추종하고 자기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제가 생각이 그게요. 아, 우리 종사자가 바뀌면 개판이 바뀔 수 있겠구나. 문화가 바뀔 수 있겠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제안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절대 안 바뀝니다, 진짜. 제가 동호회를 만들 때도 그런 의미로 만든 거거든요. 이 동생은 알죠? 그게 회원이었으니까. 20년 전에. 저희가 카페가 막 번성했죠. 제가 뭐 행사한다 하면 사료회사에서 막 3,000만 원씩 지원 내려오고, 제하고 안다는 이유로 전화해가지고, 제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아니까 지원 좀 해주세요. 그 사람한테 말했는다면 지원 내려올 정도로 힘이 좋았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뭐 강용이만큼 힘이 좋았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확 접어버렸어요. 이제 오프라인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각난 건 계획하는 건 뭐냐면 종사자들이 바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한테 입양한 사람들 있잖아요. 입양한 사람들이 교육도 우리한테 받는 거예요. 불신이 어디서 생긴다고 생각합니까? 분양할 때는요, 정말 전문가 같아요. 경험이 많으니까 개를 잘 알고. 근데 분양하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는 저 사람이 잘 해결을 못해요. 그때는 훈련사를 찾는다고요. 아프면 동물병원을 찾고. 그러면 수의사들 제일 처음 뭐라고 해요? 그 어디서 분양 받았냐고 욕부터 해요. 그러고는 자기들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저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 놓고. 그 돈 다 주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훈련소는 어떻게 해요? 그 어디서 입양했냐고 물어봐요. 아, 강아지 공장에서 왔구나. 그러니까 걔가 이렇다. 책임져다 다 시켜놓고요. 자기들은 돈만 많이 받아요. 그럼 누구나 억울하잖아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분양하는 전문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데 근데 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 보낸 강아지가 교육이 필요할 때 당연히 어리니까 교육이 필요하죠. 처음에 눈물 나는 게 뭔지 알아요? 개를 분양을 해요. 브리드가 제일 먼저 우는 게 안 돼 안 돼 밖에 없어요. 집에 왔어요. 뭐 무릎 때려 애기가 간지러워서 안 돼. 쇼파 비싸면 안 돼. 뭐 하려면 안 돼. 냅두니까 어떻게 해요? 더 심해져요, 그 행동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안 돼 안 돼를 말해야 되니까 긍정적인 거. 자, 걔가 제일 잘하는 거. 앉아를 잘하면 앉아 쉽잖아요. 해서 칭찬을 만들어서 해주라고. 그 매우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자꾸 하려고 해요.